2026년 생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인천시도 소각장 확보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인천시가 기자 설명회를 열고 현재 추진 상황을 공유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강조한 건 주민 수용성 확보입니다.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 폐기물을 직접 매립하는 게 금지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생활 쓰레기를 태워서 재만 묻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인천 전체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를 처리할 소각장이 필요하단 건데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의 반발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소각장의 진행 상황은 어떨까? 인천시가 기자 설명회를 열고 현재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시가 가장 공을 들이는 건 주민 수용성, 즉 주민들의 동의입니다. 여전히 소각장이 혐오시설이란 부정적 인식을 크게 의식하는 겁니다. 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오염방지 설비,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 도입,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첨단 기술과 장비를 통해서 안전하고 그리고 또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점들을 주민들한테 좀 알려드려서 자원순환 센터가 적게 건립될 수 있도록. 시는 인천 시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7월부터 여러 방식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토론회와 설명회, 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국내외 선진시설 벤치마킹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소각장이 들어설 지역엔 다양한 인센티브도 약속했습니다. 최대 500억 원 규모의 주민 편익시설 설치를 비롯해 추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보장될 인센티브 외에도 추가로 다양한 그 인센티브에 대한 제공되는 정보 그리고 또 주민 편의시설 건립 그리고 군구에서 재정 지원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현재 인천시는 지역 10개 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광역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추홀구와 연수구는 남동구와 함께 남북권에 속합니다. 송도 소각장을 개선해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시는 현대화 사업 기본 계획 수립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각장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총력을 다하는 인천시. 이 같은 노력이 실효성 있는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